자, 그래서 박재빈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장. What is a zebra?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오케이. 그래서 무엇인지 궁금하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란 뜻을 가진 what이 나와 있고요. 자, 비동사가 나왔는데 비동사 am을 쓸 수도 있고 is를 쓸 수도 있었고 are 쓸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are가 사용됐죠? These를 다르게 바꾸면 day라서 한번 길어봤자 day. day죠. 오케이. these는 우리가 this랑 비교할 수 있고 맞아요. 또 those도 있고요. 또 맞아요. 뭐도 있어요? That. that도 있죠. this의 뜻은 그것. 아, 이것 그거도 어머머머머. 있고요. 그 다음에 these의 뜻은 이것들. 이것들. those의 뜻은 저거, 아니 저것들. 저것들. 대세 뜻은 저것. 저것. 오케이. 그래서 this는 어디 있는 몇 개? 가까이 있는 한 개. these는 가까이 있는 여러 개. those는 멀리 있는 여러 개. that은 가까이 있는 한 개. 아니 멀리 있는 한 개. 그래서 this하고 that은 안 만길어봤자 이. is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니라고 묻는 표현은 뭐죠? What is this? 그렇죠. What is this고요. 저것은 무엇이니라는 표현은 What are these? 저것은 무엇이니라는 표현은 What is that? 그렇죠. 하지만 이것들은 무엇이니라고 묻고 싶다면 뭐라고 해야 된다? What are these? 그렇죠. 저것들은 무엇이니라는 질문도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해야 되겠죠. Those. 대답은 these를 안 만길어봤자 해서 대답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They are bats. They are bats. Okay, these는 뭐를 안 만길어봤자 한 것이고 These. these를 안 만길어봤자 했더니 여러 개니까 되고요. bats은 뜻이 악마니. 무슨 신데? 하다시. 아자, 자자자자. 이름신데. 이름씨인데 셀 수가 있는 이름씨죠. 응. 이름씨 중에 셀수 없는 이름씨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Water. water 이름씨 맞죠. 네. 하지만 셀수 없죠. 물 하나, 물 둘, 셀래요? snow 눈이죠. rain 비죠. money 돈이죠. 이런 애들은 전부 다셀수 없어요. 셀수 없는 이름치고요. 반면에 책 books가 되죠. 네. these라 했으니까 여럿이니까 방망이 들이라고 영어 표현에서 꼭 해줘야 돼요. 네. 오케이, 배츠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What are these? 원래는 What are they? 하면 되는데 they 대신에 가까이 있는 여러 개니까 they 대신 뭘 썼던 거예요? These. 오케이, 계속해서 What are What are these? these? What are these? 했더니 They are tops. they are tops.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너희? They are robots. They are robots. 네, 다 했나? 다 했군요. 만약에 뭔지 물어봤는데 인형이면 What are these? They are those. 만약에 또 없네. 공이면 They are balls. 오케이. 됐습니다. 그냥 어제 저 어디 한 곳만 갖다 주세요. 어디요? 그 감성 이제 아까 못했어요. 예, 빨리 갔다 오세요.